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지만 정리가 되게 되면 이제 어디에 가셔서 이제 한달 살기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휴가를 모으고 모으고 끌어모으더라도 한뭐 1주나 2주, 뭐 2주 정도는 요즘은 휴가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구독자이시고 또 제가 아는 지인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름 살기 정도 어떻게 다낭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가 적당한지, 보름 살기에 적당한 곳인지 하고, 그 다음에 보름 살기를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면은 좀 무난하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용면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다낭은 보름 살기 하기에는 좋은 조건인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살아보면 보름 살기에는 조금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는 다양한 옵션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도시와는 틀리게 외부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호텔들이나 이런 것들이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숙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집이 비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름씩 빌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치사도구나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조그마한 호텔 같은 경우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런 호텔도 이제 아주 낮은 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최고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형편에 맞게 머물 수 있습니다. 진짜 싼 곳은 이제 아예 베드 한 개만 빌려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부터 시작해서 뭐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최고급 빌라까지도 최고급 리조트까지도 있으니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 있는 동안에도 여기에서 이제 있어보고 괜찮은 리조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르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서 여기의 문화를 한번 즐겨보겠다라고 해서 시내에 가시더라도 좀 외부인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숙소들의 옵션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낭 근처가 볼거리와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낭에서 1시간 이내에 갈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이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힐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한 번씩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는 어떤 분은 호이안을 이렇게 오히려 한달 살기나 아니면 보름 살기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호이안은 딱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 2, 3일 정도만 머무르시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여기 보름 살기 정도 할 거면은 시내 구경이나 이런, 이 친구들의 문화나 이런 데 조금, 좀 빠져보고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도심도 있어야 되는데 도심에서 호이안은 좀 멀거든요. 그래서 다낭에 머물면서 이제 호이안을 가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제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요. 그래서 먹거리들도 특히 이제 다낭 시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맛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다 보면은 맛집들이 계속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가 알았다고 해서 여기 여행자들이 와가지고 맛집을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그런 맛집들은 좀 비싸고요. 그런 맛집 말고 저렴한 맛집들도 이제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들도 제가 오래 살았지만 3년 살았지만 또 새롭게 알아가는 데들이 있을 정도로 맛집 정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여기가 중부 지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낭은 이제 여기 다낭 시내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15분 내로 가능합니다. 15분 내로.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다낭에 머물면서 호치민이 궁금하다 또는 하노이가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좀 손쉽게 갈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손쉽게 갈수 있고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몇만 원만 들이면 이제 편도 몇만 원만 들이면 갔다 오니까 한 왕복을 하더라도 보통 한 6만 원 정도 하시면은 왕복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낭에만 머물기에 좀 그렇다라고 하면 잠시 호치민을 가거나 아니면 잠시 저기 하노이를 가거나 이렇게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지내시려고 하고 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구경하려고 하면 안전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안전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밤늦게 조금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도 큰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 중에 하나이고 또는 뭐 날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직까지 완전 대도시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좀 친절한 편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더큰 도시로 하노이나 호치민을 가게 되면 사람에 따라 좀 많이 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친절한데 또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면서 좀 까칠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다낭은 대부분 좀 친절한 편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사람이나 또 남자에게 말을 걸든 여자에게 말을 걸든 다좀 상당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편이라서 그런 안전도와 친절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여기가 또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한 2주 정도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먹거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다른 나라의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걸잘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향채조, 그죠? 고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그 고수 말고도 상당히 이 향채들이 센 향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냄새도 못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나와보면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매번 현지식을 드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먹을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낭은 한식당의 옵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당도 뭐 이렇게 삼겹살 먹을 수 있는 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뭐 김밥이나 비빔밥 먹을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한식당들도 많이 있어서 또 한국 음식이 드시고 싶을 때도 손쉽게 멀리 가지 않고도 그런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식의 퀄리티도 한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어느 중간 정도 레벨의 퀄리티가 되는 곳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한식, 식성의 문제, 또 입이 조금 이제 까다로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향채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여러 가지의 한식당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큰 부분은 저는 가성비라고 봅니다. 가성비. 물론 이제 여기 다낭보다도 훨씬 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갈수 있는 곳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적게 들이는 곳은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놀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잘돼 있는 반면 또 비용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이나 그런 부분들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그랩 하나 정도만 앱을 설치하고 그랩을 타실 줄만 알면 거의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그 그랩 택시비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또 바가지 요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랩만 깔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도 좋고 음식에 대한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집을 다니더라도 정말 최고급 맛집을 다니더라도 그냥 한 만원 전후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의 식사 정도 기준으로 하면 2,000원 정도,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들이 상당히 좋고 숙소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숙소의 퀄리티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숙소의 가격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성비들이 여러 가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보름 살기 하기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드는 비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러프하게 좀 이제 대강의 요금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항공 요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요금은 시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이 어떤 항공을 선택하시는 국적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저가 항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고 항공비를 제외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옵션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와서 그냥 생활하기에 이 정도면 편리하다 할 정도의 옵션. 너무 싼 데만 골라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싼데 찾으시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숙소이고, 숙소는 한 2주 정도 하시게 되면 호텔에 조그마한 3성급 호텔이나 2성급 호텔에 머무실게 되면은 한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습니다. 요즘 호텔의 이제 객실들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호텔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면은 이제 내가 좀 깨끗한 곳에 머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에 머무는데요. 물론 더 싼 데도 있습니다. 자, 식비는 한 30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 꼴이죠. 그렇게 잡으시면은 다양한 이런 식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식을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더라도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값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게 넉넉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은 이제 뭐 걸어갈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다낭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랩을 타더라도 금방금방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크게 길쭉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이면 됩니다. 매번 먼데로 놀러 가지 않으시면 그 먼데로 가시는 비용까지를 다 쳐서도 한 30만 원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출, 그러니까 기타 뭐 여기 와서 마사지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잡아서 2주에 한 30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요, 전체 금액 해서 숙소 2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 그랩비 해서 15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지출 한 30만 원 하면 한 95만 원 정도 됩니다. 2주 정도 여기 사는데 95만 원이면 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 약간 좀 여유롭게 좀 지내다 가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에 여행 오실 때 모든 비용 전체 다 쓰는 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 패키지 여행 뭐 3박 5일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오셔서 쓰는 비용 정도가 한 150만 원 정도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2주 체류하고 비행기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비행기 표까지 다 합쳐서 여기 2주 생활하는데 150만 원이면 약간 여유롭게 쓰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럭셔리한 뭔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유로운 생활, 내가 좀 이렇게 아껴 쓰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구독자께서 의뢰해 주신 보름 살기, 다낭에서 보름 살기에 괜찮은 도시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게 되게 되면은 아마 이때까지 못 움직이신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뭐 휴가를 좀 길게 내셔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다낭에 2주 살기 조건은 어떤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